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. 항상 저를 위해서 되게 신경 써주고 교통 정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날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몰랐습니다. 제가 봐도 되게 별로네. 별로야. 왜 별로예요? 왜?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. 글쎄 내 생각에는 그냥 네.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냥 음악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음악만 지속적으로 하고 와이프가 또 뒤에서 또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. 예. 원래 사실은 이게 방송에서 몇 번 나왔긴 한데 함께했던 전 기획사에서 너무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사기를 당했었어요. 아~ 그냥 거의 뭐 전 재산 또 아들의 그 인감까지 봐서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겠네. 그 트라우마에 이거를 빨리 우리가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도 대표 계속해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못 가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제 4년이 흘렀고 못 찾고 있는 거죠 저희도. 그렇지. 아 근데 그런 고충이 있는 줄 몰랐네.